안녕하세요. 조선비어스 김호준입니다. 김호준의 백문백답 시작하겠습니다. 김호준. 범호자에 높을 준 해가지고 씩씩하게 자라라 뭐 이런 뜻. 투수입니다. 26살. 182. 88에서 90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. 285. 0.3, 0.4. 5형이에요. MBTI가 뭐였더라? 기억이 안 나는데? 음악 듣거나 풍경 같은 거 읽기? 별명은 엄청 많습니다. 호랑이라는 별명이 생겼다가 뭐 블랙타운, 이구아나라는 별명이 생겼다가 착하다 강아지 좋아함 밝다 단점, 생각이 많을 때 저 하늘색이나 뭐 밝은 계열 색깔 좋아함 드라마면 모범택시? 딱히 생각해본 적이 없네. 아니, 눈? 그냥 잠자는 거. 네. 그냥 가리는 음식 없어요. 다 좋아합니다. 싫어하는 음식 없어요. 지금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. 아이스 바닐라 라떼. 게리먼? 저기 삼전역 근처에 있는 것 같아요. 비빔면에 삼겹살. 가장 좋아하는 라면이요? 라면은 다 좋아하는데 뭐 김치찌개, 된장찌개, 미역국 다 할 줄 알아요. 몇 번 만들어보긴 했는데 다 맛있다고 해가지고 56번 고르게 된 이유는 23세 이하 국가대표 갔을 때 56번 달고 잘 던졌어가지고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. 등장곡은 아직 따로 안 정했어요. 응원단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데 약간 긍정적인 음악? 약간 이런 쪽으로 좀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긍정적이고 당당하게 살자. 뭐 그날그날 따라 몸 상태에 따라 다른데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. 징크스는 따로 없어요. 약간 담대하게 타자랑 싸우자. 어렸을 때 아빠 회사 동료분 추천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. 유격수 빼고 다 해본 것 같아요. 부산 베어스 데뷔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 밀리터리 유니폼이요. 원래는 김광현이 어렸을 때부터 김광현이나 류현진 그냥 다 두루두루 친해가지고 다 친해지고 싶습니다. 지금 투수에는 치국이 뭐 야수에는 유찬이 그래도 초등학교 때 같이 야구했던 후배 변우혁, 기아의 변우혁이나 삼성의 박승규 다 잘 챙겨주십니다. 야자타임 못할 것 같습니다. 재환 선배님 처음에 이제 1군 캠프 딱 합류했을 때 봤을 때는 포스 있고 좀 무서웠는데 엄청 잘 챙겨주십니다. 재환 선배님 좌타자 중에 지금 제일 잘 치시고 계시니까 없을 것 같은데 철원이 투수들 중에 공이 제일 빠르니까 최근 원정 때 민재 지금까지는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많이 봤습니다. 축구 선수가 되지 않았을까. 요즘에는 딱히 없고 그냥 집에서 쉬는 것 같아요. 제대해서 잘 준비해서 이제 1군 올라왔으니까 올라온 만큼 잘해서 내려가지 말자. 제 스스로도 느끼고 있는 건데 이제 볼넷 줄이는 거. 제구만 되면 너 볼 아무도 못 쳐. 어렸을 때 태권도, 배드민턴, 스쿼시도 해보고 뭐 다 해본 것 같아요. FA 두 번 하기 부다페스트 한번 가보고 싶어요. 어떤 영상을 봤는데 엄청 예뻐가지고 아름다운 도시라고 들어서 형량이 없을 것 같습니다. 새치요? 뭐 나중에 육아 브이로그 같은 거 해보고 싶긴 한데 신나는 노래 위주로 듣는 것 같아요. 뭐 유나의 사건의 지평선 이런 거.
요즘엔 딱히 없는 것 같아요. 요즘엔 그냥 많이 웃고 있는 것 같아요. 콜업 받았을 때 그날이 수원 경기였는데 수원 갈 때 뭔가 울컥하더라고요. 전 낯가림이 없어서 그냥 말하면은 친해질 수 있어요. 어렸을 때부터 뭐 벌, 뱀 뭐 이런 거 싫어했어요. 거미. 갤럭시 S10 5G인가? 뭐 풍경 같은 거 해놓은 것 같은데. 부산은 뭐 해놨죠 제가? 산 올라갔을 때 정상에서 찍은 사진. 웬만하면 빠른 편. 포르쉐. 샤워. 집 살 것 같아요. 가을. 어깨 패드. 일군, 그것도 일군 데뷔 전이지 않을까 싶어요. 이건 것 같아요.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. MC 더 맥스. 그냥 편한 뭐 사복. 동물이라고 하면은 공룡, 그 랩터나 뭐 이구아나 뭐 이런 쪽 닮았다고 많이. 검은색 슬랙스에 파란색 티셔츠 입고 왔어요. 노래 우정으로 가겠습니다. 저는 좋아합니다. 찍먹 반반인 것 같아요. 치킨. 5년 전 과거 경험했던 그대로 5년 전으로 돌아갔다면 좀 더 빨리 데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전 껌으로 하겠습니다. 8이닝 1실점 패전 투수. 원래 경기 수로만 했을 땐 50경기예요. 가족? 담대하게라고 적어놨어요. 엄청나게 큰 힘이 되는. 이름 세 글자 하면은 아실 수 있을 정도로. 제일 먼저 저번 주에 첫 데뷔전을 했는데 첫 등판까지 이어졌을 때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2군에서 이제 잘 준비해서 올라온 만큼 안 내려가고 잘 할 테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김호준의 백문백답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